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뒤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중국 대사를 불러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항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개혁을 공언했는데 언론 노조는 이 위원장 취임에 방통위에 내려진 사망 선고라며 반발했습니다.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리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전 정읍시 의회 의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전 시의장이 태양광 발전소가 허가되도록 돈을 받고 뒤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익산시 농민들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부산이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연말까지 이른바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잼버리 파행 책임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입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 등과 관련해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은 일부 내외신 기자들에게 방류 이후 처음으로 원전 내 오염수 방류 설비를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 도쿄 박원기 특파원입니다. 오카노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오늘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들여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오카노 차관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최근 중국에서 일본으로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이나 일본 공관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일본 내 관광지와 식당 등지엔 협박 전화가 잇따르는 등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極めて 遺憾であり 憂慮しています. 중국側に対しては 국민이 冷静な 행동을 呼びかけると 適切な 対応を 行うとともに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이후 후쿠시마 원전의 해양 방류 설비를 언론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바닷물과 섞여 희석된 원전 오염수가 대형 수조로 흘러드는 배관과 오염수를 채취해 삼중수소의 농도를 확인하는 설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류에 대한 일본 내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유미우리 신문과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번 방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60%에 달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설득하라며 여야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정기 국회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이슬기 기자입니다.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와 일본 현지 집회 참여 등 장외 투쟁에 주력했던 야당은 여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설득도 설명도 없이 국민을 괴담 세력으로 모는 건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다며 오염수 안전성과 정부 대응 평가, 피해 지원책 등을 투명하게 논의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이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방공 선동에는 늘 앞장서던 대통령이 핵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이후 해수와 수산물을 분석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결론을 무시하고 독단적 억지를 부리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에겐 가짜 뉴스를 퍼뜨려 우리 수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적 직업투쟁꾼 단체들과 거리에 나갈 시간에 괴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산물 먹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마땅한 자세.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나란히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각 당 워크숍에서는 현안인 오염수 방류 대응책뿐 아니라 가을 정기 국회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전략까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이어 국방부도 공산주의 활동 경력을 이유로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홍범도 함이라는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 해군은 아직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홍 장군의 공산당 입당과 그와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전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백성엽 장군 흉상을 세울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 자리에 백성엽 장군 동상을 세운다 이런 건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육군사관학교는 홍 장군을 포함한 이른바 독립전쟁 영웅 5명의 흉상의 이전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흉상들은 2018년 3.1절을 기념해 육사 강의동 현관 앞에 세워졌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공감대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추진된 부분이 있어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검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사학계 등과 함께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군은 1800톤급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필요할 경우 검토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며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의 취임에 방통위에 내려진 사망 선고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배지연 기자입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이 위원장은 6기 방통위의 과제로 공영방송 구조개혁을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 현재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용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 뉴스의 확산 그리고 공론을 분열시켜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면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취임으로 방통위는 당분간 여권 추천인 이상인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법적으로 방통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한 명만으로도 회의 개최와 안건 의결이 가능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주요 안건을 빠르게 처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으로 생긴 공석에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을 보궐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정미정 전 EBS 이사 해임으로 발생한 보궐이사에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장 첫 출근에 앞서 언론노조는 이동관은 존재 자체로 방통위에 내려진 사망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공영방송 해체와 민영화 시도 등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흔드는 길목마다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논평을 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은 현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임명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과 함께 공권력을 동원한 억압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동관 위원장의 방송 장악 이력과 아들의 학교 폭력 등 지난 시절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역시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현 정권 심판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히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내일 오후 전주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합니다.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생존 전략 이낙연의 구상을 토대로 이른바 돌고래 외교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돌고래 외교론은 미국과 중국 같은 큰 고래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돌고래처럼 민첩하고 영민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6월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전남과 25일 부산에 이어 전주에서 세 번째 강연에 나섭니다. 청년 3명 중 가운데 1명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 부족을 꼽았고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함께 같이 사는 비혼 동거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우리 청년 36%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살에서 34살 사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10년 전보다 20%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긍정 답변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3명 중 1명은 결혼 자금 부족을 꼽았습니다. 또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와 출산과 양육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청년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청년 인구의 80% 넘게 비혼 동거에 동의한다고 답해 10년 전 조사보다 20%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청년 절반 이상은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반대로 10명 중 4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85% 가까이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인 41% 정도만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님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에 대한 물음엔 청년 10명 중 6명이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검찰이 태양광 발전사 비리와 관련해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읍시 의회 전직 의장도 껴있는데요. 이 전직 의장, 시공업자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태양광 발전소 단지입니다. 검찰이 일부 조성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잡고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정읍시의회 전직 의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를 부풀린 뒤 가짜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내 121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벌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의 20%를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공사 대금을 부풀려서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공사비 전액을 대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전직 의장과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는 뇌물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직 의장은 시의원으로 있을 때 정읍시 도시계획위원을 맡았었습니다. 저희가 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고요. 위촉 기간은 예. 20년도 7월 20일부터 21년도 12월 31일까지. 검찰은 전직 의장이 회의에서 그 개발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사무실로 공무원을 불러 도와주라며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전이 1000kW 이하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다 보니 지자체 허가만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악용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올여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북에서만 3만 헥타르에 가까운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익산, 김제, 완주 3개 시군과 군산, 부안, 그리고 고창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농민들은 지원을 체감할 수 없다며 손해를 전액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익산에서 농사를 짓는 김정매 씨.
지난 6월과 7월 내린 비로 논과 밭 6천여 제곱미터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습니다. 애호박을 키우던 곳은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이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숲을 잃었습니다. 작물을 뭐 다시 심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수확을 해서 돈을 얻어야 되는데 수확을 못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올여름 내린 비로 전북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은 640여억 원. 이 가운데 농작물 피해액이 280여억 원으로 전체의 45%에 달합니다. 정부는 익산, 김제, 완주 3개 시군과 군산, 부안, 고창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주민에게 복구비를 지원하고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피해 복구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 지원을 체감할 수 없다며 피해 인정 품목을 늘리고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지금 손해본 것만 대충 계산해도 거의 한 1억 한 5천 정도 손해를 보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보상액이 상향됐다고 발표한 기준으로 따져도 제가 500만 원 받기 힘듭니다. 농민들은 침수 피해를 자연재해로 떠넘기기에는 배수시설 미비 등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 크다며 피해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부안 격포와 위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불편해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운항 횟수가 더 줄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 격포 여객선 터미널에는 매표소 두 곳이 있습니다. 한쪽엔 사람들이 몰리지만 다른 한쪽은 썰렁합니다. 매표소 문은 닫혀 있고 지난달부터 운항을 종료한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이용객 감소로 매출이 줄어 선원들이 떠나면서 여객선 회사 한 곳이 운항을 멈춘 겁니다. 격포 위도 운항 횟수도 하루 6차례에서 4차례로 줄어 1,000명 넘는 위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이 이만저만 병원이나 다른 행사에 뭐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배편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아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 온 곳을 후유해야 진짜. 이게 늦은 피서 계획을 잡고 왔는데 좀 당황해서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상의하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4차례인 운항 횟수는 또 다음 달부터 3차례로 줄어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 해수처하고 김 의원이 논의를 좀 해나간 것밖에 특별한 방법은 운항을 멈춘 회사가 폐업 상태가 아니어서 대체할 선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당 업체가 운항을 재개하도록 촉구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무트로 가는 유일한 수단이 반으로 줄어든 섬 주민의 불편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은 강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취지를 살리기엔 내용 또한 부실해 규정 대부분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올 연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잼버리 파행 책임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전체 28개 조항에 자치 권한을 담았지만 정부 지원 조항들의 상당수가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으로 이루어진 데다 특례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법들은 그렇게 임의 규정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강행 규정으로 하면은 의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8일 전에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6월 10대 핵심 특례를 포함한 232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 부처 설득에 나선 상황. 개정안 발의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원 입법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일부 조항을 나눠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정기 국회 상정, 늦어도 연말까지 본회의 통과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새만금 잼버리 책임 등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입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쟁점이 서로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이 특별법과 또 100% 연계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특별법과는 또 다른 부분이어서.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로운 지위에 걸맞는 법 개정을 위해선 논리 개발과 함께 초당적 협력을 이끌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잼버리 차질과 관련해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전라북도 책임론 공세를 중단하고 납득할 만한 검증으로 사태의 본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패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모든 책임을 전 정부와 전라북도에 떠넘기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관련 예산 확보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가 새만금 잼버리의 부실 운영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 등의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전라북도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교권 보호 방안을 내놨죠. 그런데 악성 민원을 누가 맞느냐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폭탄 돌리기라는 말까지 나오며 학교 구성원들끼리 대립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는데요. 이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주 학교장 책임 민원응대 시스템 구축과 민원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교육 공무직 등이 먼저 민원을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교육부 대책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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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공무직 노조 조합원들이 폭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직이 교사가 아니라며 교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더니 권한조차 없는 말단직에 악성 민원을 떠넘기려 한다고 교육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공무직도 이미 악성 민원 피해자라며 교육청이 나서 교육부 대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교육 공무직도 이미 악성 민원의 피해자입니다. 오히려 보호, 방어, 지원이 필요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일 뿐 결정된 건 아직 없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현장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 지금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단계고요.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문제 해결책이 아닌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며칠 전부터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소상공인들이 큰 폭으로 오른 요금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출 부진까지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전기요금이 더 오를 거라는 소식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현우 씨.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7%가량 줄었는데 전기요금은 2만 원 정도 더 는 겁니다. 고지서가 딱 나왔을 때 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늘 시원하게 해야 되는 게 카페다 보니까. 24시간 무인점포 점주들도 걱정이 늘었습니다. 점포 특성상 온종일 전기를 쓰다 보니 1년 새 30%나 오른 전기요금이 큰 부담입니다. 올여름엔 집중호우 등으로 수익은 전년보다 20%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6만 원, 7만 원, 한 10만 원 그 사이에 좀 이제 요금이 더 나오거든요. 1년치 생각하면 거진 뭐 돈 100만 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파로 손님 발길이 뚝 끊긴 횟집은 타격이 더 큽니다. 전기를 아끼려고 애를 써봐도 손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족관을 두 개를 돌리고 두 개를
수도 시키고 어제 추정치로 했을 때 한 마이너스 30%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3분기 이후 킬로와트 시당 28.5원 올랐습니다. 문제는 본격 폭염이 계속된 8월분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다음 달인데 전기료 폭탄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제일료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분 일부를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또 예고된 가운데 고물가 속 공공요금마저 오르며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전라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경영 안정자금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는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50% 범위에서 한 기업의 최대 2억 원까지며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대출 금리는 전라북도가 2%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정부가 한해 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사업체에는 지역 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 가운데 전주시도 오는 31일부터 전주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개편합니다. 전체 2만 7천여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일부 병원과 주유소, 음식점 등 723곳을 등록 취소하고 전주시 누리집과 전주사랑 상품권 앱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오는 31일부터 해당 가맹점에서 돼지카드로 결제하면 10% 환급 혜택 없이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결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서울 한복판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남성, 다름 아닌 경찰관이었는데요. 함께 있던 이들과 마약을 투약하다가 추락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어제 새벽 4시 50분쯤 이곳에서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친구가 추락했다고 병원 이송을 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화단에 쓰러진 남성 A씨를 발견해 응급처치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추락 직전 머물렀던 아파트에는 모두 8명이 함께 있었는데 이들에게서 마약 투약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함께 있던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여러 마약을 투약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A씨에 대해서는 운동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이라면서 갑자기 창문을 열고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알고 보니 숨진 A씨는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도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진행되는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해당 아파트에서 이들이 과거에도 단체로 소음을 유발해 이웃들과 갈등을 빚었던 적이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단체로 마약 투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당사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법을 어기면 엄정한 법 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고민주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제주시 도심의 왕복 6차선 도로. 흰색 SUV차가 역주행하며 4개 차선 넘어 인도로 돌진하더니 한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차가 후진하다 인도 작은 가로수에 걸려 휘청거리고 이내 다시 도로를 역주행하며 사고 현장에서 빠르게 도망칩니다. SUV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곧바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나와봤고 진짜 약을 했나 할 정도로 차량 엄청 비틀거렸고요. 그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속도를 내고. 사고 현장에는 당시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건물 벽면은 이렇게 산산조각 났고 계단 한쪽 측면도 부서졌습니다. 운전자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여성 A경위는 사고를 낸 뒤에도 4km가량 차량을 더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경위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7%, 면허 취소 기준의 2배를 넘었습니다.
인근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최고 해임 처분까지 내려집니다.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로 징계가 확정되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주변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다 검거된 30대 남성 A씨. 앞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 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엄마가 자신을 못 믿어주는데 무속인에겐 300만 원을 줘서 속상해서 그랬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 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주변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시간 넘게 A씨와 대치하던 경찰은 경찰 특공대를 추가 투입한 끝에 밤 10시가 넘어 A씨를 체포했습니다. 대치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가슴에 흉기를 갖다 대며 자해를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경찰을 향해 엄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소주를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A씨가 갖고 있던 흉기에 피의자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양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포함해 차량 등에서 총 8개의 흉기를 압수했는데 A씨는 과거 요리사로 일하면서 갖게 된 칼들이라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살인 예고글과의 관련성은 없다면서도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 지방에 최대 15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괌 북쪽 해상에선 11호 태풍 하이쿠이도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로 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세흠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비구름대가 북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오후 들며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강해질 전망입니다. 북한을 지나는 저기압과 뒤이어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는 최대 150mm 이상,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많은 곳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모레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30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29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에는 성질이 다른 두 기단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거로 보입니다. 전선의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은 주 후반까지 많은 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괌 북서쪽 해상에선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발생했습니다. 하이쿠이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을 향해 북서진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아직 발생 초기인 만큼 진로를 예측하기에는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군산공항이 다음 달 9일부터 항공기 운항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미군이 다음 달 1일 활주로 점검을 마칠 예정이며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진에어가 다음 달 9일부터 취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활주로를 빌려 쓰는 군산공항은 지난 4월부터 보수 공사를 이유로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운항 횟수는 편도 기준 하루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군산공항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군의 활주로 점검 결과에 따라 운항 재개 시점이 정확히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기차표 예매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이뤄집니다. 예매 대상은 추석과 개천절 연휴인 다음 달 29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운행하는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입니다. 첫날인 내일은 65세 이상과 장애인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철도 고객센터나 누리집에서 모든 구간 탑승권을 살 수 있습니다. 경부 경전선 등은 모레, 호남 전라 장항선 등은 오는 31일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자녀표는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누리집과 역창구 등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전라선에 운행하는 수석 고속열차 SRT도 다음 달 5일부터 사흘 동안 추석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임실 덕치면 한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내부 시설물 등 창고 140여 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가 1천만 원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추 건조기에서 전기적인 원인 탓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북엔 곳에 따라 가끔 빗방울 정도만 내렸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까지 전북에 30에서 80mm, 많은 곳엔 120mm 이상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내륙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로 접어들었지만 오늘 전주의 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더웠는데요.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2도 정도, 모레인 수요일은 7도가량 떨어지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완주와 무주가 24도에서 출발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바다의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지겠고요. 비는 수요일에 가장 강하게 쏟아지다가 목요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